들어와 보실래요? 이렇게 있는데. 외적인 환경적인 걸로 봅시다. 서로 신뢰를 못 흔들어도 그래도 오늘 산책이라는 건 뭐죠? 무리가 영역을 순찰하고 가로파 그래요. 훈련사가 딱 목표를 잡으면 이 사람들은 신호등화를 주는 법을 알아요. 걔들한테 자기가 리더 우위 행동을 해요. 걔들한테 우리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파악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. 따르니까 문제가 안 생겨. 자기가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어요. 모든 걸. 근데 이 사람이 다 결정하고 자기 따르기만 하면 돼요. 인간은 지배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개들은 지배하면서 기쁨을 느껴요. 지배당하면서. 턱 뛰다가 차분해지면 그때 만져준다. 이런 규칙을. 그 규칙을 가족들한테 써붙이세요. 냉장고에다가. 안 그러면 얘는 평생 얘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. 조금만. 한 달만 남지 않습니까? 전혀 관계없는, 얘는 다른 분야로 수학하고 영어예요. 다른 과목이에요. 저는 나름 생각하면 이제 그럼 스포츠라는 거죠. 수학자라면 영어도 자동으로 잘하나요?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살려줬어요? 어떻게 제가 스포츠를 망친 아이와 자폐업 잘 되는 애의 차이예요. 망친 아이는 묻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. 근데 예절 바른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도 될까요? 그런 게로 바꿔주는 과정이 그렇게 그게 되면, 아, 되게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. 더 차분해진 거죠, 이거는. 디자이어 자기의 욕구를 더 딜레이 시켜버렸어요.